F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옵니다. 아, 오늘 스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니까 물부터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이야 공부하면서 스승과 제자로서의 관계에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 정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정할 때야. 본인이 제자라고 정할 때가 있어. 그럼 갑자기 스승이 돼버려. 스승은 뭐 하고 싶다고 내가 네 스승 할구만 이런 거 한 적이 없는데.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좀 살펴보면 자신이 제자라고 이렇게 말을 표현하면 내가 하루아침에 스승으로 바뀌어버려. 그냥 학교 학생이다 이러면 됩니다. 학생이 뭐예요? 선생님이다. 뭐 혹은 뭐 교수님이라고 이런 부를 수도 있죠. 조금 달라요. 스승 제자 이런 느낌은 자세도 다르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스승이란 분은 이렇게 두 가지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당근으로 할 수가 있고 하나는 채찍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왜냐하면 바르게 길을 안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함께 하는 건데 이게 당근과 채찍을 주어도 이분이 이제 자기는 제자를 안 하겠다고 스스로 하실 때인데 끝났잖아요. 스승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뀌는 거 단어가 인연이다. 이렇게.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아니, 스승이 뭐 요랬다 저랬다 합니까? 스승 본래부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자기가 제자라 하니까 스승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엄마라고 불러주니까 아들이 하나 생긴다. 이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안 하겠다 하면 좀 인연이지. 무슨 스승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안 하겠다는 거 또 갑자기 스승님 막 이렇게 하면 황당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를 마음대로 막 쓰는 거는 아니 스승 제자는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거 단어가 해당이 없는다는데 학생은 뭐 학교 그만두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큰 채찍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채찍. 보통 채찍은 일러줘요. 요렇게 요렇게 해라 요렇게. 이거는 가장 약한 채찍이죠. 일러주는 거니까. 그럼 가장 큰 채찍을 대야 돼요. 가장 큰. 이때는 매라고 해요. 매를 대야 돼요. 사실 매 맞을 준비도 안 된 사람 매를 대 이유도 없어요. 팔에 힘 아프지. 왜? 감정만 쌓인다고. 왜?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됐을 때.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매 대는 건 되게 조심해야 돼. 매를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이 때리면요, 효과가 있어. 왜? 분발심으로 더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감정만 쌓이가 뭐 그 이후로 공부 아예 안 해보고, 그 선생 보기서 학교 가기 싫다고 이런 일로 바뀌어요. 이거 꼭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다른 사람과 다른 거는 한결같이 한 몸이다 하는 거를 이거는 알아버린 게 아니고 뼈속에 박혀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하나라는 건. 그렇지만 진짜 하나이니 더 이상 안 되겠다면 큰 매를 대는 거예요. 큰 매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준다. 이거는 큰 매를 함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구에. 더 이상 뭐 어떤 대꾸도 안 해요. 그 아까 말했는데 침묵이라는. 왜냐하면 아니 해도 왜? 해보면 요만큼만 자기가 하겠다고 내한테 신호를 보내주는 걸로 느껴져.
왜냐면 더 크고 더 큰 일을 하게끔 해주고 싶어서 막 밀어주보는데 자기가 나는 요 정도면 됩니다 하고 선을 탁 쳐요. 그럼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럼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지. 함께 하는 거는 그만하는 거지. 욕을 말해요. 왜? 자신이 정한다고, 자신이. 그냥 함께 해서 그냥 뭐, 그냥 함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연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제자하겠다고 하고 그럼 스승대중 또 제자 안 하겠다고 하고 이거 지 마음대로 이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 지구에서 우리가 소중한 분에게 이렇게 막 하는 것은 크게 반성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 했는데도 또 금방 해주면 잘했는 줄 착각합니다. 정말 왜 나 아닌 다른 분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꼭 가르쳐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연을 소중히 할 때 정말 소중하게 여기야 돼. 그래서 함께 할 때 소중해야 돼. 함께 할 때 이게 함께 할 때 소중해. 우리 덕분서구 본부에도 이런 분이 있어. 함께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함께 있는 분이 있어. 함께 있는 분은 같이 합시다 할 때야 그때서 하려고 해야지. 이렇게 봐가지고 미리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늘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럼 딱 표가 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개체로만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게 보여. 그럼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게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왕따는 아니지만 자기 혼자 지내는지 시간을. 왜? 옆에 사람들이 자꾸 없어. 해외 갈수록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구는 인연이 가장 중요하고 인연을 잘 만나면 한 방에 점프해요. 특히 덕분석굴 인연은 대박 터지는 인연이거든요. 덕분 숯불 자체가 저의 가르침이지만 왜냐하면 이게 관점이 이동된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다 내가 해야 된다는 이 부담이 늘 따라다녀. 왜냐하면 내가 했다 내가 한다는 관점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덕분 숯불 만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도와준 덕분에 엄청난 것을 여러분들이 얻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에 와서 살면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딱 백으로 들고 다닌다.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귀한 가르침, 일생일대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손에 쥐어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한 번만 생각해요.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의 인생이 점프하는데 이분 덕분이야. 죽었다 깨나도 생각하면 그저 공경심이 가득 올라오게 돼요. 새새생생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 싶다는 거죠. 어마어마하네. 나는 내가 해야 된다는 부담 속에서 늘 살아왔고 막 용을 썼는데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잘 될 수밖에 없다는 딱 알았으니까 뭐예요? 오로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뭘 주지 하면서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입꼬리를 한번 닦고 말이에요. 이런 가르침은 이 지구 어디서 배울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준 분에게 더 잘 되게 해도 계속 힘들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또 힘들게 하면 아 이분은 요만큼만 성장 발전하고 싶단 말이니
제가 괜히 끼어들어서 내가 상대를 힘들게 만들겠구나 혼자 내려놓는 거지. 그게 뭐야? 함께 하는 걸 안 하는 거야. 함께 있지만 요구예요. 이때 팔을 뽑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가장 무서울 때가 이럴 때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있어.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거 느낀다고요. 함께 있어. 그래서 호적상 그냥 부부인 같아. 왜? 그냥 밥은 딱 차려줘. 밥 안 차려주면 또 나쁜 년이라고 소리 들으니까. 하는 거는 하는데 에너지 그루 하나도 없어. 함께 있는데도 차이점 알겠지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욕하고 때리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함께 있으면서 에너지 교류를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면, 안 봐서 좋다지만. 이를 칼을 뽑았을 때다. 차라리 조잘조잘하고 막 이렇게 할 땐 그냥 가자. 왜? 잘 해보겠다는 마음이 있어. 아직도 여전히 함께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럴 때가 좋다는 거지. 사람들은 그럴 때가 좋은 줄 모르고 그냥 6개월이 떨어져 있어 보자. 그냥 함께 하는 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무서운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한다. 이걸 꼭 아시고 여러분들도 인연을 소중히 할 줄 알아야 된다. 누가 뭐래도 지구에 와서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는구나 하고 관점이 이동되도록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은 이 지구를 다 갖다 바쳐도 모자란다. 왜? 여러분 인생에서 지구 다 갖다 주면 뭐해? 내 마음이 괴로우면 옆에 있는 게 귀찮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지구 하나도 안 줘도 내 관점이 바뀌어가지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변화가 된 게 없지만 내 마음 하나 바뀌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맨날 이 꼬리 올리고 눈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행복감으로 산다. 뭘로 바꾸겠어요? 물질로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비교해서 값어치를 칠 수 없어요. 이런 걸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아셔야 된다. 값진 년 새해는 값진 것이 진정 무엇인지 아셔야 된다. 자신을 구제해 주는 그 한마디 가르침, 자신을 쭈뼛하게 해 주는 그 한마디 가르침, 그로 인해서 자기 생각이 바뀌었다면 그것은 무엇으로도 고마움을 표현해도 모자란다는 걸 아셔야 된다. 그래야 최소한 더 발전하고 더 나아갈 수 있다. 왜?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말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멋진 삶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가 멋지게 더 뻗어나가고 시너지를 내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한잔 하실까요? 여러분, 차 한잔 어때요? 네, 휴식 시간에 차 한잔 하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특히 설날 다음날 조용히 이번 설은 정말 감사하는 시간으로 제대로 보냈는지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덕분서클 가르침 받은 분이라면 꼭 이 유튜브 보시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과연 내 관점을 이렇게만큼 바꿔준 분이 또 있었어요.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